제가 교육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이슈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진행했던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AI를 기술을 적용하실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수업 사례를 공모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학생과 교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생성형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례가 많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서는 봄학기 때 활용하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과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마 내년 정도에서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입장과 교수자 입장에서 거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금지해야 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걸 금지하는 거는 좋은 사례가 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수업에서 AI를 활용할 때 사용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 사용은 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다음 봄학기 정도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 질문의 트리가 여기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스타트에 근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질문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다가 뭔가 창조적 사고를 계속 선순환하게 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어서 교육의 현장도 이런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챗봇도 학습자 혹은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월에 논문이 나온 게 이게 MIT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MIT에서는 최근에 챗GPT는 굉장히 에듀케이션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당연하고 변화해야 되고 우리는 같이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교수자는 더 이상 지식을 감싸고 있고 이거를 누군가에 오면 열어주는 그런 움직이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대상을 이끌어내는 진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건 자명하고 그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학교나 기관에서도 규정과 정책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심플한 그런 오류를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는 의미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가이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디렉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창의적 융합 인재라고 하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는 AI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적으로 혹은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하는 교육자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혹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